봄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옷깃에서부터 봄이 완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이영재 평통 회장님과 북한 여러분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공 그 전에 한국에 왔지만도 사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북한에 두고 딸 때문에 많은 국가관을 정립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데 모두 한번한 분이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자담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이제 북한에서 나왔지만 학비라고 먹고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김일성 사망 이후 저희들 고수모 회원들하고 오늘 그 한양민주평통 한양군 협의회에서 통일 자담회를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오신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 한양군의 세터민으로 1호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실상과 저분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 살아가는 법과 아니면 거기 손미정 씨 강사분께서 탈북 과정 이런 것도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되어서 저기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오늘 강의를 한번 듣고자 해서 협의에다 요청을 했습니다.